그런데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도대체 났느냐? 여기 2017년 2월 8일자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요.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장 속에 어떤 특별한 미생물이 있는데 얘가 많이 사는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장을 싹 청소를 해주면 알츠하이머도 안 걸릴 수 있고, 이 사람들은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투에 대해서 바라본 것은 걸린 사람도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. 그 장내 미생물이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쥐를 가지고 확인을 한 논문인데, 알츠하이머가 없는 건강한 쥐에다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주입을 시켰어요. 달라진 건 미생물 들어간 것밖에 없죠. 그런데 이 장 속에 들어간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 미생물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더니 그 건강한 쥐도 알츠하이머가 걸리더라는 거예요.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미생물마다 분해시킨 결과물이 달라지죠. 그 결과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얘가 먹으면 그게 나와요.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가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또 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가서 뇌세포에 차곡차곡 쌓이면 기억력이 사라져버려요. 그래서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은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백질이 여기저기 막 찌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망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, 그 뿌리는 장내 미생물에 있더라. 그러니 디톡스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서 장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리셋을 시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걸린 사람은 뭐 120살까지 알츠하이머 없이 살 수 있는 길도 찾는 것이고, 이미 걸린 사람들도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